이혼은 한 개인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. 네. 그리고 마음의 영향과 아픔과 힘듦이 있었을 것 같아요. 네. 그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네. 저희 앞에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. 오. 근데 서로 힘들어하는 게 그땐 보였다기보단 서로 멀어지고 있구나가 보였고, 사실 엄마가 너무 버거워 보였어요. 정말 꼼꼼한 사람이었거든요. 새끼를 밥을 다 차리고 집안 청소를 맨날 무릎 꿇고 바닥을 직접 닦으셨어요. 청소기가 없었어서. 그런 식으로 진짜 열심히 사셨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. 쓰레기 쌓여도 쳐다도 안 보고 번아웃이 오셨던 것 같아요. 요즘 악플도 많이 달리고 늘 시달리는 일이 있는데 되게 쿨하게 넘어간다고 생각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아 하세요. 근데 되게 속으로는 곪고 있는 게제 눈에 보이는 것 같거든요. 속으로는 계속 힘든 것 같아요. 계속 병원도 다니고 잠도 맨날 못 자고 되게 시달리시거든요. 그런데 또 막상 물어보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얘기하는 게좀 답답해요. 제가 약간 쿨병이 있거든요. 그래서 괜찮은데?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? 예를 들면 이제 이혼하고 나서 잠을 못 자서 이제 수면제를 처방받으러 병원에 갔더니 왜 잠을 그렇게 못 자냐? 평소와 다른 일 없었어요라고 하는데 평소와 다른 게 없는데 글쎄 최근에 이혼이요? 이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는 저한테 생기는 일들을 크게 별로 큰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게이지가 좀 넓은가 봐요. 근데 몸은 반응하고? 그렇군요. 네. 아니, 저는 이제 쭉 들으면서 귀에 딱 꽂히는 게 있어요. 쿨병. 쿨병. 아니,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 쿨병. 근데 대체적으로 부장님 뭐 쿨하다. 그럼 제가 너무 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좀 약간 좋은 것처럼 느껴지고 뭔가 나이스하다는 느낌이 좀 있어. 되게 그거 있어 보여. 멋있게 그냥 나는 사랑해도 되게 관대해. 난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아. 약간 쿨하다 그러면 연연해하지 않는다 내지는 뭐 그냥 그렇게 너무 신경 써서 괴로워하지 않는다. 이제 네, 뭐 그러면 쿨하다 이러는데요. 사실 또 이걸 또 한편 다른 각도로 보면 정말 이 부분을 제대로 발을 집어넣고 이렇게 들어가 보면 창피하다든가 내지는 좀 부끄럽다든가 아니면 그거 생각하면 좀 마음이 아프다든가 내지는 좀 괴로울 때 요거에 발을 안 들여 놓으려고 할 때, 뭐, 근데 좀 쿨하잖아? 이러면서 그냥 싹 넘어가려는 면도 좀 있을 수 있죠.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. 네.